예측 불가능한 선수들이 저희 팀에 오게 된 거예요. 선수들이 다 우리 팀에 들어온다니 어떤 느낌이셨어요? 우리 팀 우승이다. 언니가 제일 이뻐요. 약간의 신경전이. 웨이컴 피닉스 다음 시즌 라인업 한번 짜갖고 하는 거. 혹시나 퍼펙트 큐를 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시즌 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프트 결과가 뜨고 새롭게 함께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사이그너, 필리포스, 김도경 선수 등등 이 명단을 듣게 되었을 때 두 분이 딱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해요. 진짜 그 드래프트 30분 전부터 TV를 켜놓고 소파에 앉아갖고 다다다다 이러면서 보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될지 너무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런 점은 소문은 막 많이 들리는데 사실 저희가 1순위도 뽑을 수 있는 건 아니었어서 엄청 긴장하면서 봤는데 막 한 명 한 명 뽑을 때마다 이거 뭐야? 이거 뭔데? 이거 어디 팀 맞아? 그래서 너무 예측 불가능한 선수들이 저희 팀에 오게 된 거예요. 제가 예측을 할 수 없었던. 사실 필리포스나 사이그너 선수 둘 중에 한 분만 저희 팀에 오실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네, 두 분 다 저희가 모시게 된 거예요. 오히려 좋아. 네, 이번 시즌 너무 설레는데? 주변에서도 웰컴 뭐야? 웰컴 멤버 뭐야? 이번 시즌에도 장난 아니겠네? 이런 식으로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도 이제 너무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그 메시지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김도경 선수 언급은 없네요. 김도경 도야 미안해. 언니인데 아무래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왜? 언니. 아무래도 제 선배들이시지 않니? 도경이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제가 정보가 많이 없었어요. 언니도 정보가 많이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는 무조건 용병, 외국인 용병 선수에만 포커스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어서 여자 선수 한 명을 더 영입할 줄 사실은 예측을 못하고 있었어요. 아, 그냥 둘 다 해먹으려고? 저희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네. 왜냐면 조금 안정적인 플레이는 두 명이 되면 안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김도경 선수가 딱 드래프트가 되고 나서 정보가 아예 없다가 이제 저도 막 서치를 해봤죠. 인스타그램, 뭐 지인분들 아니 이제 막 파악 다 하고 네, 그래서 어때요? 어때요? 이랬는데 저보다 한 살 어리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막내를 벗어났다. 네. 그리고 너무 착하고 애교도 많고 끼도 많다고 얘기를 들어서 조용했던 저희 팀에 활기를 불어줄 수 있는 아이콘이 하나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했습니다. 네, 혹시 최혜미 선수도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카시토 코스타스, 사이그너 이 선수들이 다 우리 팀에 들어온다니 어떤 느낌이셨어요? 우리 팀 우승이다. 이 생각을 제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김동현 선수는 저도 프랑 똑같이 조금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주변에서 일단은 이쁘다 얘기와 인성 성품이 너무 좋다고 성격이나 이런 게 너무 좋다 착하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팀에서 같이 잘 적응을 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드래프트 끝나자마자 언니한테 카톡 했거든요. 언니 김도경 선수 아세요? 그래서 언니가 아직 몰라 그래서 언니 엄청 이뻐요. 언니가 이쁜 동생 둘이 생겼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제일 이뻐요. 여기 약간의 신경전이 지금 자, 저는 여기서 이제 놓치지 않을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여자의 그 감은 거의 정확하거든요. 자, 김도경 선수가 들어왔다. 약간의 외모에 내가 좀 자극을 받았다, 안 받았다. OX. 하나, 둘, 셋! 제가 열심히 빼고 있거든요. 내가 놓치지 않겠다. 열심히 빼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최민희 선수. 바로. 저는. 바로 X.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차유람 선수가 휴원스에서 이 여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또 지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동료잖아요. 네. 드래프트 이후에도 워낙 친분이 있으니까 연락을 주고 받으셨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저는 유나미 언니가 복귀한다고 얘기 들었을 때 당연히 저희 팀으로 오실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저희 상황이 영역치 않았어요. 그 외국인 용병 선수에 많이 급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유나미 언니가 휴원스 유니폼을 입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락을 드렸거든요. 언니 괜찮으세요? 아 진짜요?
사실 저희가 약간 유니폼 부심이 있거든요. 웰뱅이 웰컴 스포츠 팀이 이 유니폼이 좀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빨간색. 네, 빨간색 화이트. 아, 네. 유니폼 부심이 있군요. 네, 되게 깔끔하고 좀 그런 부심이 있었는데 완전 정반대 색깔. 파란색 유니폼을 네, 입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좀 어떠실지 제 언니 괜찮으세요? 여쭤봤는데 적응할 게 이제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좀 힘드실 것 같다 얘기는 하셨는데 그래도 저희 팀이었던 이상대 프로님이랑도 맞아요. 예, 연이 있으시고 맞아요, 맞아요. 두 분이 같이 지내게 되셔서 예, 정말 정말 잘 챙겨주실 겁니다 연락을 드렸죠. 네, 어쨌든 뭐 차유람 선수와 이상대 선수가 또 휴원스에 같이 가셨으니까 뭐 적응하는 데는 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그 팀에서도 여기 멤버에서 보여주셨던 만큼이나 새로운 활약을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이번 시즌에 새롭게 멤버들이 구성이 많이 됐습니다. 혹시 아, 나 이 선수는 올 시즌에 좀 기대가 된다 하는 팀원이 있다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외국 선수 두 분과 네. 김도경 선수가 제일 조금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김도경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처음 팀리그를 뛰기 때문에 어떻게 적응할지에 대한 게 제일 이제 궁금하고 옆에서 조금 더 서포트를 해줄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외국 선수 두 분 같은 경우에는 팀리그를 일단 뛰어보셨으니까 두 분의 합이 조금 저는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카이스트 코스타스랑 이제 세미사이그노랑 약간 좀 개성이 강하시잖아요, 다. 네. 막 약간 부드럽고 막 소프트하신 그런 느낌 아니니까 애드립 패스 약간 이런 느낌 아니니까 약간 카리스마 그쵸? 있는 그런 스타일이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딱 이제 두 분이 딱 포스에 있다 좀 어떤 느낌일 거라고 상상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그리스의 기공자 그리고 튀르키예의 기공자 이렇게 두 분이서 오신 거잖아요. 너무 좋다. 그래서 뭔가 팀이 되게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나올 것 같다 하고 또 도경이까지 영입했으니까 저희 팀 비주얼 수치가 굉장히 올라가지 않았나. 아무래도 저희 팀이 좀 팀리그에서 비주얼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여기 좋아. 그래서 아무래도 보기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팬의 입장으로서 네. 그리고 또 이제 1세트가 스카치 더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외국인 선수 조합, 한국인 선수 조합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케미스트리도 어떨지 어떤 티키타카가 이루어질지 그것도 좀 기대가 돼요. 라인업은 좀 어떻게 짜여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아,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웰컴 디지털 뱅크에서 데이터가 차슈 나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토대로 단장님이랑 저희 주장님이랑 또 선수들 의견들, 컨디션 따라 조절하면서 오더를 이렇게 만드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데이터가 굉장히 치밀하게 나와 있어요. 뭐 상대 선수에 따라 다르고 상대 팀? 초구, 후구 이런 거에도 데이터를 다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생각보다 디테일한데 하면서 놀랐던 적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아무래도 새롭게 데이터가 쓰여지는 거다 보니까 한번 부딪혀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웰컴 피닉스 다음 시즌 라인업 한번 짜갖고 하는 거예요. 세트 오더 한번 짜주세요. 한번 해주세요. 1세트 네. 이제 이 스카치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웰컴 피닉스 1세트는 서현민과 사이그너. 오, 완전 반전. 1세트부터 압도적으로 상대를 억압하는 라인업. 오. 그리고 2세트는 어찌됐건 그래도 원투퍼치 최미 김혜윤이가 나가야 되고 그리고 3세트는 카시토 코스타스가 그래도 경험도 많고 비록 오른손으로 치다가 왼손으로 쳤지만 검증이 됐거든. 우승도 하고. 네. 근데 카시토 코스타스가 3세트만 잡아준다면은 웰컴 피닉스는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난 팀으로 쿠드롱이가 있을 때 그 영광을 한 번 더 재현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4세트. 네. 왜 그러냐면은 내가 볼 때는 4세트는 무조건 최민 선수하고 사이그너 선수가 나가야 돼. 오! 여기 반전! 네? 사이그너 선수. 서현민 선수가 아니라 사이그너 선수요? 사이그너 선수가 나가야 왜죠? 돼. 왜죠? 왜 그러냐면은 사이그너 선수가 이 개인전은 화려한 공격을 많이 해.
근데 워낙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 혼합복식 여자 선수들의 공 만들어주는 과정들이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힘 조절 같은 거나 이런 내 공만 치고 너 쳐라 이게 아니고 딱 치면서도 뭔가 다음에 여자 선수 그 얘기는 결국 슬프님은 못한다 네가 알아서 쳐라 네가 알아서 쳐라 잘한다 이제 몸부리셨다 이거나가 잘쳐 왜 그래요 그리고 이제 5세트에 정말 중요한 5세트잖아요 여기 이제 세미가 들어가는 거지. 결국에는 이제 4세트에서 끝나면 선미 선수는 이제 갈 데가 안 나오시는 거죠. 아니, 4세트에서 만약에 끝나면 아니, 안 나오시는 거잖아요. 저희 임금프로님은 언제? 아, 이제 끝까지. 내 말 끝까지. 엄청 갈고 계시는데. 내 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 6세트. 6세트. 네. 김도경이. 김도경. 무조건 6세트 김도경이야? 한 세트는 나가야지. 김도경이 한 세트 나가고. 네. 7세트. 내가 김예선 얼굴빛 약간 변했는데. 누구? 와, 6세트 약간 내가 단판 쓴 거 좋아. 아니야. 왜냐면은 이 웰컴 피닉스는 라인업은 이 초장에 그냥 초장에 그냥 상대를 억압하는 라인업으로 가야지. 자, 예를 들어서 필리포스가 5세트, 사이거너가 7세트. 그러면 4대 0으로 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5세트에 서현미는 없다. 5세트 막중한. 운이다.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6세트 김도경. 그 7세트 하나 남은 김인권이. 왜? 7세트까지 가지 말고 우리가 끝내버리자. 그 라인업인 거야. 그리고 혹시 간다면은, 네. 7세트를 간다면은 김인권이는 임플란트를 진작 했을 거야. 왜? 이를 꽉 물고 7세트만 와라, 와라. 어쨌든 김현성 위원님의 지극히 네. 개인적인 견해라는 거. 그건 무조건, 네. 개인적인 무조건 제 생각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우승했을 때 공약 하나씩 좀 걸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래도 조금 4세트에 혼합복식을 더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혹시나 퍼펙트 큐를 치게 되면은 어? 서현민 프로님과 춤을 추겠습니다. 어떻게든 서현민이는 여건을 가겠다 지금 그 의미네. 아니 근데 쉽지 않으실 것 같아. 아니 최민 선수 약간 낯을 많이 가리시고 서현민 선수 또한 그러시는데 이거 춤 가능하실까요? 커플 댄스 가능할까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김예현 선수, 김예현 선수 워낙 우리가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뭔가 그 이상의 것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럼 퍼펙트 큐를 친다면 네. 그래도 제가 저희 팀에서 통역사도 겸해서 맡고 있거든요. 통역사도 겸해서 맡고 있기 때문에 외국 선수가 어떤 선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 외국 선수와 같이 춤을 한번 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니 외국에 선수인데 두 명이 있는데 가서 카시도콘스타스랑 사이그너예요. 아니 사이그너랑 추는 건 괜찮은데 카시도콘스타스이고 춤추는 거 그림 그려주세요, 왜냐? 아니 가끔. 가끔 사이그너 선수는 자주 네. 치고. 아, 그럼요. 네. 자주 하죠. 근데 카시도콘스타스가 가끔 기분 좋을 때 보면은 어깨를 살짝 올리더라고. 오, 정말요? 요거 내가 본 거는 요거 올리는 이상은 못 봤어요. 아, 이만큼. 어쨌든 두 분이 팀리그에서 퍼펙트 큐를 달성하게 된다면 최미, 서현민의 커플댄스, 외국인 선수와 김예은 선수의 커플댄스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와, 진짜 올 시즌 너무너무 볼거리가 풍부해질 것 같네요. 네, 이번 2024-2025 시즌 참 웰컴 피닉스가 많은 변화를 겪게 됐습니다. 선수 구성도 그렇고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웰뱅 피닉스로 알려져 있는데 웰컴 피닉스로 팀 이름이 바뀌었어요. 좀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회사가 원래는 웰컴 저축은행이라는 상호명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 팀이 웰뱅 피닉스다 보니까 웰뱅 웰뱅 웰빙 이런 식으로 아~ 좀 많이 틀리게 불러주시는 것 같아서 네. 저희 회사의 본연의 이름? 예, 네, 많이 알리기 위해서 웰컴 스포츠도 팀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 웰컴 저축은행이니까 웰컴 피닉스로 이제 네. 불러달라. 네. 새롭게 좀 2024-2025 시즌은 웰뱅 피닉스가 아니라 웰컴 피닉스로 팀명을 바꾼 만큼 많이들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자, 어쨌든 이렇게 웰컴 피닉스 선수들 모셔보고 저희가 새로운 시즌에 대해서 팀 이야기도 하고 그 어디에서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두 분 함께한 소감 어떠셨나요? 긴장도 많이 하고 했는데 옆에서 너무 좀 잘 챙겨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라도 좀 많이 챙겨주셔서 많이 혼나셨죠. 네. 어쨌든 이제 도와주심으로써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네. 감사하고 오늘 재밌었던 것 같아요. 또 우리 김예은 선수 어떠셨나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혜미 언니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해설위원 두 분이랑 함께해서 너무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요. 이제 뭐 유튜브 나오면 두렵지가 않아요. 저희 두 분만 계시면 네, 저는 너무 편안하게 걱정 없이 대부 이거 없어도 돼요? 이거 즐겁게 하고 가는 것 같고요. 시즌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저희 좋은 모습으로 좋은 결과 그리고 공약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새롭게 태어난 우리 웰컴 피닉스 팀 선수들도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또 여기 나온 김예은 선수와 또 최혜미 선수의 멋진 모습도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김현석 해설위원과 저 김남매의 당구 살롱은 이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당구 살롱은 끝이지만 앞으로의 PBA는 또 시작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